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 오는 21일에 있을 제105회 총회를 온라인 화상총회로 진행합니다. 제105회 총회는 세대 교회를 본부로 두고 오후 2시에 개회하지만 화상회의가 가능한 전국 35개 교회를 선정해 교회당 50명 이하로 총회 총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오는 28일 아침 7시에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하고 각 기독교 방송사와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회개와 일치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세대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에서는 이승희 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이 설교를, 김태형 예장통합총회장이 축도를 맡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오는 21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장통합총회는 서울 영등포 도림교회를 중앙본부로 두고 온라인 총회를 열 것이라면서 총대들은 전국 37개 교회로 분산돼 화상으로 총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들을 방문해 수해복구 지원금과 의류를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충남 금산에 의류 2,300벌과 지원금 1,000만 원, 전북 남원에 2,000만 원, 경남 하동에 의류 2,100벌과 지원금 1,000만 원을 각 지역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 전했습니다.